이권희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권희 대표님은 오늘 AI가 반도체를 이끈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뭐 오늘 시장에서 역시 가장 이슈가 되고 우리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은 반도체고요. 그 안에서 역시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칩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뭐 비단 우리 시장만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이런 이슈가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이권희 대표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희가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뭐 오늘은 뭐 뭐니 해도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일단 우리가 쉬는 동안 이제 하루 금요일 날 쉬었죠. 쉬는 동안에 그 목요일 금요일 이제 양 이틀간 미국의 반도체 주가 지수가 또 한번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어느덧 한 5천 포인트를 돌파하려고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역시나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여전히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게 이제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900불짜리 리포트까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830불 돌파를 했죠.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주가 급등 배경 중에 이제 델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델 하면 흔히 이제 우리가 회사 사무용으로 많이 쓰는 뭐 컴퓨터, PC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델이 이제 물론 PC용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지만 PC 관련 사업도 하고 있지만 데이터 센터 관련된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서 굉장히 그 실적이 좋아지고 PC 수요도 다시 늘어나면서 실적이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30% 가까이 폭등을 했죠. 네. 폭등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뭘 의미하냐가 되게 중요할 텐데 내가 델 안 갖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이게 전반적으로 AI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델까지도 AI 때문에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H100 리드타임이 감소되면서 우려가 좀 생겼습니다. H100이 한참 주력이죠, 지금. 주력 AI 반도체가 한마디로 주문을 하면 좀 빨리 온다. 리드타임이 감소했다는 거는. 그러면 이게 재고가 좀 남아도는 거 아니야? 수요가 좀 부족한 거, 수요가 좀 줄어든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는 했는데, 델이 이제 오히려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얘를 불식을 시켰는데, 오히려 수요가 지금 더 강하다라는 점을 시장에 강력하게 시사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엔비디아도 더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리드타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고 있는 점이고요. H200, 이제 차세대죠. 차세대 네. H200과 그 이후에 차기 제품을 탑재한 서버에 대한 고객의 관심과 주문이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것을 델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알려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델이 이제 AI 서버 주문은 4분기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 증가를 했고요. AI 서버 수장고도 290억 달러에 달해서 3분기 말에 160억 달러였으니까 그 사이에 한 뭐 거의 거의 130억 정도 네. 예, 증가를 했죠. 130억 달러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올해 이제 연간 실적은 서버가 견인하는데 하반기에는 이제 이게 온 디바이스 AI를 적용한 PC의 수요도 회복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관련해서 오늘 이제 반도체 시장을 보면 SK 하이닉스가 물론 급등을 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전공정, 후공정, 뭐 디자인 하우스 네. 상관없이 지금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 얘기는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지금 D램도 좋고, 그다음에 AI 관련된 HBM도 좋고, 그다음에 추후에 이제 생길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뭐 디자인 하우스들도 갑자기 좋은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반도체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을 해 주셨는데, 자, 이렇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반도체는 조정받을 때마다 좀 사 모으는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관련된 종목을 잘 골라봐야 되겠죠. 일단은 이권희 대표님은 어떤 종목 좀 보세요? 일단 지금 너무 다들 많이 올라서 따라 붙기 네. 좀 힘들지 않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뭐 22% 지금 상승 중이고 네. 그다음에 한미반도체는 오늘 뭐 장중 신고가를 냈죠. 10만 원 네. 이상 갔다 왔는데 이런 종목을 따라 붙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어디가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전히 저는 전공정 관련된 소재 종목들도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우리 AI 반도체의 가장 핵심 제작사라고 보고 있는 TSMC의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인 SNS텍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주요 펠리클 기업들이 이제 양산을 임박했다. 그게 이제 펠리클 기업이라고 해봐야 두 개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SNS텍과 FST인데 SNS텍은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걸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오히려 지금 삼성이 이거를 좀 받아주지 않고 있죠.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올해 한 7월까지 해서 EUV 펠리클 양산 설비를 확보할 방침이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연내 완공하는 경기도 용인 공장에서 EUV 펠리클을 양산할 예정이다. 양산한다는 거는 수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네. 뭐 TSMC가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충분히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에서도 지금 EUV 펠리클 사용, 국산 펠리클을 적극적으로 지금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회사를 보면 주가가 지금 한번 차트 보여주시면 네. SNS 주봉을 좀 띄웠는데 최근에 한번 거래가 터지고 나서 지난주에 거래가 좀 많이 됐고요. 네. 이번 주에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일봉을 보면 더 명확한 게 121선을 지금 위에 안착하면서 오늘 좀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주가는 좀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잘 받았고 이제 한번 다시 주목을 해봐도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SNS텍 전공정 관련 회사 하나 주셨는데 지난주에 거래량 실리면서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조정받다가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으니까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한 종목 더 볼까요? 어떤 종목이죠? 네, 뭐 FST도 마찬가지로 지금 SNS텍과 조금 다르지만 똑같은 이제 펠리클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는 SNS텍은 7월인데 FST는 8월까지 이제 EUV 펠리클 양산 설비를 확보할 방침이다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엔비디아 H100이라든지 A100 같은 큰 칩을 생산하는 TSMC가 EUV 펠리클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양사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FST라든지 SNS텍 다 둘 다 공이 지금 TSMC라든지 삼성전자의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AI 등 이제 고성능 컴퓨터가 생산 비중이 늘어나면 삼성전자도 EUV 펠리클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게 도입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사면 이미 늦는다. 그쵸. 그래서 지금 미리 좀 확보를 하실 필요가 있고 FST도 지금 주가를 보면 SNS텍보다는 조금 거래가 뭐 많이 되진 않지만 최근 네. 들어서 보면 2월 중순 이후부터 거래가 좀 터지기 시작했고 슬슬 바닥을 잡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주봉으로 보셔도 지금 딱 가운데에 서 있죠. 그럼 네. 이 부분을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두 종목을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관련, 전공정 관련 두 개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SNS텍과 FST, 이 펠리클 관련해서 공통적인 종목 두 개를 지금 살펴보자. 가격도 지금 적정성이고 2월부터 조금씩 거래량이 들어오기, 실리기 시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모습 한번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AI가 반도체에 이끈다. 반도체 오늘 시장에서 뜨거운 상황인데 이런 시장에서 이 키워드를 저희가 박정식 대표님께도 알려드렸어요. 박정식 대표님은 반도체 어떤 종목을 좀 고르셨나요? 네, 일단 오늘 이번 키워드가 AI로 인해서 반도체 섹터가 좋다라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생각을 좀 달리해서 엑셈이라는 종목을 네. 가져왔습니다. 자, 엑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솔루션 전문 업체이고 IT 성능 관리 솔루션 전문 업체인데 일단 서버 수요가 현재 증가하고 있다고 대리 발표를 했다 보니까 서버 수요 증가로 이 메모리 반도체 쪽이 또 증가, 또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이런 데이터베이스 성능 관리 솔루션 맥스 게이지를 지속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거기다가 글로벌 초대형 공장들도 이 회사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쓰면서 미국, 네. 중국, 일본 세 곳의 엑셈 해외 법인 매출이 현재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 반도체 양산 확대, 생산 라인 증설, 그리고 생산 관리 시스템 등으로 인해서 이 클라우드 DB를 모니터링하는 이 맥스 게이지 제품군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이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해서 이 대화형 챗봇 큐리를 또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사 AI 솔루션 사이옵스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또 AI 관련 기술도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주봉상 보면은 굉장히 좀 주가가 수렴형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서 조금 뭐 조정을 받으면 한 2,200원 정도 자리까지 빠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부터 한 2,200원 정도 자리까지 약간 모아가는 전략.
전략을 구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차적으로 한 3,000원 정도 자리, 그리고 이제 시세가 좀 크게 나오게 된다면 3,500원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더 언급을 드리면 네. 이 회사의 현금성 자산이 한 200억이 조금 넘게 지난 3분기 기준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부채 총계가 79억밖에 되지 않아서 거의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다소 조금 들쑥날쑥하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고 안정적인 또 현금 보유력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좀 접근하기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XM까지 박정식 대표의 고른 선택하신 종목까지 저희 살펴봤습니다.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 하나 더 알려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고요.